잠깐만. 나 왜? 소리 안 나? 들린다. 이제 나? 이제 들려요. 왜 아까 안 나. 튕겼지? 한 시간 되면 꺼진대. 진짜 한 시간이나 했어요, 벌써? 1시간 했어. 대박이다. 한 시간이 된 줄도. 지금 들리세요? 난다. 다행이다. 네. 깜짝 놀랐네. 갑자기. 되게 공허했던 것 같아요, 순간. 딱 이렇게 막 신나서 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꺼졌어. 사라졌네. 뭐야?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내 모습이 집안에서 너무 순간 너무 외로웠어. 너무 웃기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뭔지 알지? 뭐야? 하면서 막 신나서 얘기하다가 끊겼어. 그럼 조용한 거야, 갑자기. 너무 외로웠어, 순간. 뭔지 알지? 아, 웃겨. 그래도 바로바로 다 들어오셨다. 다행이다. 그러니까 아까 생선찜 얘기하다가 끊겼대. 무슨 얘기요? 단비 생선찜 얘기. 아, 네. 그렇게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뭐별 얘기는 아니었고 그냥 뭐 먹는 음식, 뭐못 먹는 음식 그런 얘기 하다가. 와, 이거 진짜 네 명이서 되면 대박인데. 혹시 우리 지금 댓글 다시는 우리 혹시 인싸분 계시면 네명 되는지 혹시 해보셨던 분 없나? 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 약간 V앱도 어? 저요. 된대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죠? 진짜로? 아, 그냥 본인이 인싸라고 하시는 건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네. 어쩔 수 없죠. 축구선수. 아니, 이게 제 사이트에서 제 레플리카 이런 거 좋아하니까 이게 뭐가 있다 그런가 보다가 중고 매물인데 이게 올라온 거예요. 정환이 형그 2002년 뭐 그때 입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입었던 그때 뭐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올라왔더라고 매물이. 그래서 얼른 샀죠. 그래서 이게 정환이 형 사인을 좀 받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계속 못 맞춰가지고. 아쉽다. 2002년 때 나온 약간 굿즈 이런 느낌인가? 그때 아니면 뭐. 이제 그죠? 유니폼인데 그 팬용 축구 팬용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축구 팬들이 그런 걸 보통 이제 레플리카라고 좀 하죠. 아, 중고나라가 아니라 그냥 네이버에서 그 레플리카 막 이런 거막 검색해 보다가 발견을 해가지고 얼른 저걸 했죠. 아, 당근마켓 안 해요. 당근마켓. 아니, 애들 한번 봐. 직거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라고? 직거래 하신 분 부럽 이렇게 댓글을 봤는데 직거래가 아니라 그 이제 중고인데 그분들은 이제 재포장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시는 거지. 직거래 아니라고 합니다. 네, 직거래는 아니에요. 집에서 유니폼 입고 계세요? 네, 저는 평소에 이제 잠옷 이제 집에 있으면 거의 유니폼. 너무 이제 많기도 하고 이게 제일 편해요. 아, 웃기다. 되게 재밌네. 내일 뭐예요? 내일 이제 엄마 아빠랑 조카랑 누나랑 다 놀러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나가질 못하니까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식사하고 좀 이제 간만에 고스톱 좀 치고 가족들끼리 이제 고스톱 좀 자주 치거든요. 고수도. 네, 고스톱 좀 치고. 이 재밌네. 양요섭에 약간 초대하는 그런 뭔가 어떤 컨텐츠 같다. 그러네. 저번에는 동훈이 한번 초대했었는데. 아, 동훈이가 술방을 했어요? 언제?
뭘 댓글에서 봤는데 동훈이가 술방을 했대. 어젠가? 어제 영화 봤다 그랬는데? 영화 보고 뭐 어제 엄청 울었다고 맞아. 추천을 해줘가지고. 야, 작년 크리스마스가 진짜 군대에 있었거든요, 저. 아, 그러네. 나도 그러네. 그러네, 다 그러네. 그 나홀로 집에를 이제 OCN인가 어디서 1부터 3까지 해주는데, 낮에 엄청 봤죠. 넌 두 번을 크리스마스를 보낸 거야? 그치, 난 두 번 보냈지, 크리스마스를, 군대에서. 그러네. 8월쯤에 들어갔으니까. 8월 들어가서 저 명절도 많이 보내고 군대에서. 아, 근데 진짜 2020년이 언제 오나 막 그랬었는데 오네. 며칠 안 남았죠. 아, 진짜로 6일 남았. 근데 진짜 올해 그 공연이나 오프라인을 못할 줄나 상상도 못했어. 나도 진짜로 진짜로 엄청 엄청 계획을 했었는데 그니까 아예 못했잖아. 아, 너무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오래 갈 줄 몰랐어. 아, 2021년 계획은 솔직히 코로나가 이제 좌우하겠죠. 네. 달라질 것 같고. 근데 기다려주세요. 정말 조만간 완전체의 모습들을 자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또 여러 말해? 가지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준비 중이다. 준비 중이고 실제로 계획에 있다. 다 말해버리는. 이제 그 정도 뭐. 근데 뭔지는 이제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건 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어서 나름. 그렇지, 그렇지. 되게 좋아하실 만한 것도 있고 이러면 좀 압축하시겠지? 그치.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괜찮지. 왜냐면 어느 정도의 이제 기대 심리를 감이 드리는 거니까. 아무튼 뭔가 준비 중이라는 거 그거에 그쵸? 대해 숨길 필요 없죠. 뭐 숨길 필요가 없지. 진짜 다 말해버리고 싶은데 난리 나죠, 지금? 아,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지, 그치? 많이 힘들어 보이네. 네,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이 힘들어 보여. 아니, 아니요. 예능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이제 말할 수 있죠. 그죠? 이제 넘어가요. 네, 여기까지 합시다. 더 말하면 안 될것 같아. 맞아. 면도했냐고요? 아니, 면도를 못 했는데 아침에 이렇게 잘한 거예요. 하도 집에만 있어가지고. 아, 힌트 더 달라고 하시는데 안 됩니다. 지금 근데 이게 저 혼자 있었으면 막 얘기했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요섭 씨 얼굴이 여기 딱 있으니까 못 말하겠다. 딱 지금 나 감시하는 것 같아 나를. 안 돼. 네,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 식구들도 분명히 보고 있기 네, 때문에 맞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죠? 바로 카톡 날라오죠. 아, 웃겨. 대표님의 결단력. 아, 근데 혼자 해요. 혼자라고? 안 돼, 안 돼, 안 돼. 빨리 혼자 해요. 아, 진짜 궁금하시. 근데 진짜 그냥 다 같이 여행 한번 딱 가고 싶었는데 이거는 뭐 촬영 그런 거 말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아쉽지. 모두들 즐거운. 아, 이거 연결됐었다. 에어팟? 에어팟이 연결돼가지고 뭐가 떴어. 에어팟 그거 뭐야, 불량 이슈 있던데? 어떤 거? 새로 나온 거? 프로. 이거? 헤드폰? 아니야, 헤드셋 말고 그 이어폰인데 제일 최신에 나온 이어폰 그게 프로. 시즈폰인데 그래가지고 그거 뭐 리콜 해가지고 가면은 교환해준다는데 나도
되게 옛날에 샀거든, 군대 있을 때. 노이즈 컨그 뭐 캔슬링. 근데 그게 나는 괜찮나 싶었는데 얼마 전에 엄청 찌직거리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교환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생각 중인데. 받아. 해준다 받아야지. 그냥 해준다고 하더라고. 해준다 그랬을 때 받아야 돼. 요섭 씨는 요새는 컴퓨터 게임은 안 해요? 아, 안 하죠. 그때 유준 씨 친구들이랑 같이 폴가이즈. 아, 관전만 계속해가지고. 아, 뭐 이제 관전만 할 거면 유튜브로 보지. 갓 전역해가지고 이제. 갓 전역해가지고 이제. 할게 없어가지고. 해볼까 하고 같이 이제 했는데 1라운드에 그렇죠. 이렇게 아 요섭이가 이렇게 드디어 게임의 세계에 들어오는구나 라고 내심 진짜 환영해가지고 막 헤드셋도 막 선물로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거 동훈이가 달라고 얘기 안 했어? 어? 얘기 안 했는데? 어 그래? 아 동훈이 필요하대? 동훈이 필요하면 아니, 얼마 전에 동훈이랑 게임을 하는데 헤드셋이 막 되게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래서 갑자기 형 헤드셋 남는 거 없어요? 물어보는 거야. 어? 아 나 남는 거 있었는데 요섭이 줬다고 했대. 아, 요섭이 형한테 달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이거 줘야겠다. 동훈이 요즘 10개 마잖아. 예, 저랑 같이 10개 마고 있죠. 아 웃겨. 아 웃기다. 기광이는 요즘... 뭐하나? 기광이? 기광이가 아까 한 5시 반까지 운동하던데? 야, 대단한 친구. 9시인가부터 한 3시간 넘게 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거의 한 3시간 하더라고. 그건 좀 대단한 것 같아. 운동을 어떻게 3시간씩이나 하지? 크아 해요. 크아는 나중에 그 브이라이브에서 생각해보니까 크아는 이제 컴퓨터 하나로 두 명이서 할 수 있으니까 오 재밌겠네. 해보죠 뭐 시간 날 때 브이라이브로. 재밌겠다. 점해추래. 점해추 그게 해주세요. 뭐예요? 저녁 메뉴 점에, 추천. 아, 저녁 메뉴 추천. 저녁 메뉴 점해추. 뭐가 좋을까요? 지금 8시 10분이니까 가볍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가 좋을까? 요섭 씨가 추천해 주세요. 게임 방송하면은 약간 빨리 피곤해질 것 같은데. 좀 피곤해지지.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신경을 계속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아, 한번 해. 때하면 안 들린대요. 같이 말하면? 근데 언제 동시에 말하는지 모르겠어. 왜냐면 이게 좀 약간 딜레이가 있는 것 같아. 그치. 대박이다. 가볍게. 비비비비비. 제 목소리가 좀 방탈출하는 거 재밌을 거. 네, 동훈이랑 엊그저께 했는데 재밌더라고 확실히. 아 컴퓨터로. 그거 하는 거 진짜 방탈출은 일단 스케일이 사실은 그게 그거 있잖아요. 저작권 뭐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진짜 방탈출을 가면은 촬영이나 이런 거 아예 못하게 하잖아. 핸드폰도 못 갖고 들어가게 하거든. 아 그럴 수 있겠다. 그게 내용 하는 게 그치. 그래서 그거를 빌려서 막 촬영을 하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하고. 신기하다. 못하겠다 그거는.
볼게요. 연습실에 만들어서 하는데 그걸 이제 누가 만드냐? 너무 죄송한 거. 뭐 보세요? TV로? 지금 수민의 반찬 보고 있습니다. 그냥 틀어놓은 거죠, 뭐. 평소에 틀어놓으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TV? 네. 원래는 뉴스 같은 거 틀어놓는데 요즘 뉴스가 너무 무거우니까 라이브 할 때는 그냥 예능 같은 거 틀어놓고 대탈출 보셨어요? 배탈출 아까 하던데 배탈출 진짜 재밌어. 그거 뭐야 좀비 버전 좀비 편도 그렇고 막 어우 막 진짜 스케일이 엄청나. 재밌더라. 잘 만든 것 같아. 진짜 오늘 MBC에서 코코 특선 영화로 해준대요. 아 코코는 볼 때마다 울어서 야 보기 힘든 영화야. 정말 너무 슬픈 영화지. 아 진짜 잘 만든 영화야. 좀비 무서워해요? 좀비 무섭지? 좀비 뭐 실제로 만나면 무섭겠죠? 좀비가 진짜 무섭지. 귀신보다 무섭지. 근데 뭐 실제로 안 무서운 사람이 없지. 근데 뭐 그런 거나 이제 좀비 영화나 뭐 좀비 드라마 이런 것들은 뭐 사실 그렇게는 안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아, 좀비 영화. 근데 귀신은 너무 무서워. 아, 진짜 난 귀신이 너무 싫어. 그 영화에서 무서운 거는 사실 귀신이 더 무섭지. 깜짝깜짝. 그 동양 귀신. 일본 공포영화 귀신, 이런, 와, 너무 무서워. 근데 정말 무서운 건 태국 영화 귀신이 정말 무서워. 셔터 같은 거? 어, 정말 무서워. 난 그건 감히 시도조차 못 해본 것 같은데. 옛날에 봤는데 정말, 정말 무서워. 아, 너무 싫어. 귀신. 아, 귀신 얘기 하지 말자. 지금 무섭다. 그래. 진짜 무서워. 아, 웃겨. 유섭 씨는 이제 몇 시까지 하세요? 라이브? 저요? 이제 꺼야죠. 예. 네. 그죠. 아, 나중에, 이거 한번 저 알아볼게요. 아, 이거를 네 명이서 할 수 있는 거. 4시 되는지 해서 뭐 내일이나 아니면은 연말이나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약간 안 될 것 같고 뭔가 방법이 있으면은 한번 시도를 해보죠. 어떻게든 한번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해봅시다. 또 같이 딱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참 좋은데. 아 그러니까 그 기회가 아, 참 너무 아쉬워서. 네. 저도 이렇게 요섭이의 힘을 빌어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려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유섭 씨가 마침 또 라이브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우리는 조만간 봅시다. 봐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또 기대하시겠네 또.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는 마시고. 네. 너무 기대하지는 마시고 또. 뭐. 네, 너무 기대하지는 마시고 저희가 한번 네. 조만간 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유섭 씨, 저 쉬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끝나, 안녕. 바이바이.